일단 국민의힘의 최근 화두는 혁신입니다. 예, 예. 사실 유 시장님께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강 시장님이 혁신위원장을 만나고 오셨어요. 판도라 용 단독을 또 풀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? 네.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? 대한민국의 큰 것, 큰 권력, 큰 제도를 바꾸는 혁신을 해달라. 첫 번째는 대통령이 야당을 자주 만나달라. 두 번째, 지금 비례대표 제도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. 이유는 이준석 정당도 막아야 되고 조국 정당도 막아야 되고 또 다른 그 제3의 4의 5의 정당을 막으려고 비례대표를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, 이것을 막는 것이 혁신이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큰 권력, 큰 제도를 좀 바꿔달라,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. 답변 들으셨습니까? 이 중에 첫 번째인 대통령과 야당이 자주 만나는 문제는 그것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공감을 해주셨어요.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?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. 아직 제가 대통령을 만나질 못했습니다. 아... 예.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혁신을 한다는 거는 그 국민들로부터 지금의 현재의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럼 뭐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즉, 어느 영남 지역이, 호남 지역이 거기서 다선이 있어서 인정을 못 받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왜 못 받느냐? 정치인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특권의식부터 내려놓는 것, 그것이 출발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. 그것이 바로 현수막 정치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? 왜 국회는 마음대로 현수막을 걸어도 된다는 이런 의식 자체가 내려놔줘야 되는 것이죠. 진정성을 갖고 단 하나라도 실천하자. 아, 국회의원 그럼 줄이자.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.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셨으니까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. 조국 전 수석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포옹 장면이 최근 화제가 됐습니다. 보시기에 조 전 장관 출마하실 것 같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조국 장관은 정말 아픈 손가락일 겁니다. 여러 가지 의미에서. 그래서 아마 그런 포옹도 좀 깊었으리라고 보고. 조국 장관은 이제 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비법적 방법으로 본인의 생각을 알리겠다. 이건 출마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. 근데 출마가 실현될 건가 문제는 순전히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냐. 즉 지금 이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란 것은 비례대표 얘기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, 즉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당을 만들 거라고 생각되어지고, 문제는 만들고 나서 조국 전 장관의 본인은 그럼 어디로 출마할 거냐도 또 본인도 숙고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순전히 출마할 거냐 말 거냐는 이 선거법 개정의 문제가 결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. 아, 그러니까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출마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군요. 그렇죠. 예.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의 입당에서 출마하는 방식은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. 아, 봅니다. 그거는 거의 예,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. 그렇게 볼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전망하세요? 글쎄, 저는 사실 그렇게 뭐 깊게 고민을 안 해봤어요. 지금 사실상에 몰두하시네요. 아, 그리고 예. 그래서 제가 독자적인 정당을 만드는 거냐 이렇게까지 물어봤는데 사실 뭐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전 사실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조국 전 장관의 관심사는 선거법 개정일 겁니다. 그 선거법 개정이 어찌 되는가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진로는 결정될 것 같아요. 만약 지금 이대로 그대로라면 지금 법대로. 예, 지금 법대로라면 지금 법대로란 거예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
3당이 출연할 수 있는 조건이 높아진 거죠. 지금 법대로 선거법이 가면 이준석 정당, 조국 정당은 태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? 수석님, 그러니까 수석님께서는 개인적인 인연도 깊으시고 누구보다 이분들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요. 조국 전 장관이 12월 초에 광주에서 출판회를 한답니다. 저도 기회가 되면 거기 예전에 그래도 같이 수석도 했고 그래서 가볼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11월에 만나면 어떤 말씀하실 거예요? 제가 말 못하죠. 들어봐야죠. 혹시 말을 하게 되면 듣겠습니다. 잘. 하게 되면은 또 판도라에 네. 나와주시는 걸로 하고요. 지금까지 이제 정치인 출신의 행정가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. 두 분의 향후 정치 계획을 들어봐야겠죠. 시장님 어떻습니까?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고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다면 제가 던진다 이런 생각으로 여태까지 정치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인천시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과연 저에게 바라는 시민이든 국민이든 지역이든 이런 부분을 저는 귀 기울이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기도 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혹시 뭐 국가의 부름, 대통령의 부름도 있겠죠? 아니 일각에서는 총리 설함합평도 한때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. 근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. 저는 300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? 예. 그것을 저버리고 뭐 중앙에서 어떤 임명직 그런 거는 지금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. 선을 딱 그어주시네요. 시장님은요? 국회의원을 하고 청와대에 있었고 지금 시장하는 것도 그냥 그것은 직책이고 수단일 뿐이지 저는 개혁과 혁신의 길을 쭉 걸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개혁과 혁신의 과정에 서 있으면 저는 매우 즐겁고 그 길을 쓸 겁니다. 나야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어떤 대한민국을 또는 국민을 혁신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직책이 저의 희망이거나 도전일 건가는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. 그 혁신에 도움되는 직책이라면 저는 그냥 뛰어들 거예요. 오늘 묵직한 두 분을 모시니까 정말 신도 있는 정말 깊은 이제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요. 두 분이 어디에 계시든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치 또 활약을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는 이슈 특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